이거 죽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인 상징이잖아요. 호랑이가 옛날에 미식축구 하는데 얘들이 무슨 동양인들이 뭐 뚱양인들이 뭐 미식축구 하냐 졸라 무시하는 거야. 아니 흑인이라고 태권도 못해요? 네? 백인이라고 윷놀이 못해? 아니 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내가 절대 다 무시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한국인의 상징 이 호랑이와 그 다음에 수염 그리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수년간 지나서 몸이 100kg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미축구 했을 때 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이제 전성기죠. 그때 당시 이제 팀에 들어있었을 때 당시에 제 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100kg 때의 몸. 이때가 이제 문신했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요. 조선인 마냥 예, 자르지 않고 수염도 기르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운동 은퇴하고 나서 이제 95kg였을 때 네. 그러니까 저는 좀 의미가 있었죠. 의미가 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좀 했었죠. 옛날 멸치 때 사진. 옛날 멸치 때 사진은 여기 있죠. 아 이게 왜 이렇게 크지 모르겠어. 집에서 수경을 쓰고 사진 찍었던 거. 많이 컸죠. 네. 많이 컸죠. 그것은 아니고요. 근력을 안 쳐. 난 흑인들한테 근력 밀린 적 한 번도 없고 백인들한테 밀렸었지. 근데 그 백인도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정신 승리했지. 체중 대비로 내가 더 잘 만다고. 제일 빡치는 말이 뭐였냐면 중국인이 왜 미축구 하냐고. 그게 제일 빡쳤었어요. Fucking Chinese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대놓고. 그때 패치 이겼어야 됐는데 코치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스페니쉬였는데 리시버끼리 다 훈련하고 있는데 애들 다 보는데 저한테 그랬어요. Fucking Chinese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왜 진짜 그냥 코치가 있든 말든 그냥 눈가를 하나를 빼놨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. 예. 뭘 쫄아. 그 새끼 80kg도 안 된 놈이었는데 졸라 무시했어요. 예. 중국인이 있었다고 되게 무시했었어요. 아니 중국인이래 동양인이라고 되게 무시했었어요. 걔가 근데 왜 그랬냐면 훈련 도중에 공을 내가 잡으려다가 탁 튕겼는데 그걸 공으로 지 코에 맞은 거야.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좀 심하긴 했지.